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와 놀자 이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필립 모리스의 혁신 스토리입니다. 담배의 역사는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마야인들이 사용하던 담배를 구대륙으로 가져오며 시작합니다. 마야인들은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생각했고 탐험가들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흡연할 때 풀리는 긴장과 각성 효과 때문입니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과 고위 신하들, 이웃나라인 에스파냐는 의사들 사이에서 퍼지며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게 되고 프랑스에선 장 니콜라는 외교관이 두통으로 고통받던 프랑스 왕비에게 담배를 선물했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의 어원이 바로 장 니코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필립 모리스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1867년 필립 모리스라는 한 상인이 영국 런던의 담배 가게를 연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터전을 잡고 시작해 미국으로 담배 수출권을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활약했죠. 1등 공신인 말보로는 미국으로 활동 무대가 옮겨진 후인 1924년에 여성을 위한 담배로 출시했습니다. 여성이 담배를 물 때 립스틱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황토색 필터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5년에는 이런 말보로를 남성 담배로 바꿔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마초의 나라 미국은 여성적인 담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델은 카우보이로 내세웠고 서부 개척 시대의 야성을 담은 마초 담배로 거듭납니다. 서부 영화의 유명 배우들이나 소방관, 경찰, 군인 등이 광고에 등장하며 진정한 말보로맨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80도 방향을 바꾼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보로는 맥도날드, 코카콜라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인데다 브랜드 가치는 40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50년 동안 세계 판매량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글로벌 넘버원 담배고 이렇게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필립 모리스 역시 세계 최고의 담배 회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말보로의 마케팅은 유례 없는 브랜드 파워라고 평가받습니다. 혁신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나이키의 스포츠 용품 등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혁신에 의한 성장은 대부분이 창조적 파괴입니다. 새로운 것이 개발되면 이전 것들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삼성전자 이건희 전 회장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00년의 역사, 50년의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방향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게 필립 모리스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필립 모리스와 말보로 또한 명암이 공존했습니다. 담배가 유해한지 몰랐던 17세기에는 담배에 대한 인식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 오스만 제국은 흡연을 중범죄로 규정했고 흡연자의 코나 머리를 베어버릴 정도였다는데요. 놀랍게도 그 오스만 현 튀르키예는 OECD 국가 중 흡연율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면서 사망 피해 배상금과 금연 캠페인 등이 담배 회사들에게 큰 시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950년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흡연자들 또한 서서히 담배의 유해성에 경각심을 가졌고 담배는 죽음의 키스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습니다. 담뱃갑의 혐오스러운 문구와 사진, 곳곳에는 금연구역, 그리고 담배회사에 대한 적대감까지 생겨난 거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번창할수록 담배회사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며 돈을 버는 악덕기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이 역발상의 기회, 혁신의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로 필립 모리스가 말보로 대신 미래 담배의 시대를 열겠다고 나선 건데요. 건강에 덜 해로운 전자담배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전 것을 없애는 창조적 파괴가 시작된 거죠. 기존의 담배가 지속가능한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한 이 혁신은 지금 빠른 속도로 담배 산업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고 중독성 역시 강하지만 각종 질환과의 연관관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를 비롯해 선진국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전자담배가 유해성을 줄였다고 보고 유해성 저감 제품으로 분류해 차등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유해성 저감 제품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려는 게 필립 모리스인데요. 신제품 간담회에서조차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금연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라며 전자담배를 권합니다.
심지어 말보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로 남을 것이라고 CEO가 공언하기도 했다는데 이 대담한 CEO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야체크 올자크로 폴란드 출신인데요. 동유럽 출신으로는 매우 드물게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 사례라고 합니다. Cigarettes belong in museums.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담배는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인데다 다소 경직적인 소비 방식을 가지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한 번 고른 담배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담배는 세금 정책과 규제가 강한 산업이기 때문에 특가 마케팅을 할 수도 없고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죠. 앞서 필립 모리스의 말보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당시 담배 광고가 가능했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강한 담배라는 말보로에 꽂힌 소비자들이 꾸준히 같은 담배를 소비해온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는 전 세계 판매 1위 제품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말보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전자담배를 더 키워서 말보로를 대체하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 현 CEO이고 또 그 성과를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 시대를 점령한 굴지의 기업들 코닥과 노키아, 아이리버까지 결국 변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례들을 남겼습니다. 과감한 전략적 판단에 이어 덴마크 의료용 껌 제조업체, 영국 흡입 의료기 제조업체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헬스케어 사업까지 진출한 필립 모리스가 어떠한 바람을 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처럼 담배는 역사가 깊은 기호식품이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곰방대부터 파이프, 오늘날의 미래형 전자담배까지 세월을 격감하게 하는데요. 담배라는 산업의 특성을 넘어 기업의 혁신 전략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필립 모리스의 행보에 주목하며 지금까지 경제의 놀자 리빙톡이었습니다.